And좀 특이하게 표현했습니다. 축구 유니폼을 입고 있다는 표현 특이하게 했습니다. 여기에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In a school uniform은 무슨 뜻이야? 축구 유니폼 인도룸이 뭔 뜻이야? 인도룸 기반에 룸인데? 방안에. 그러면 인더, In a school uniform은 뭔 뜻이 되는 거예요? 영어스럽게 생각하면 축구 유니폼. 네, 그럼 얘는 비동사의 두 가지 뜻 중에서 뭐예요? 있다. 그러니까 그가 있다. 어디 속에? 축구 유니폼 속에 있다라는 말은 우리말스럽게 하니까 축구 유니폼을 입고 있다라는 표현이 된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어디 틀렸나요? He. He부터. He부터 읽어달라고요. He부터. He has a pen on his left arm. Okay. 그래서 on his left arm? 그냥 his left arm이 아니고 on his left arm 해줘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어디? Okay.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이건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디? 이거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묻고 답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밴드란 대답 듣고 싶어.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무엇을 가지고 그는 영어스럽게 무엇을 그 다음 뭐? 그는 가지고 응? 그는 족발이 그러면 이 표현을 영어로 하면 What does he on his left arm? 어디가 틀렸게요? What does he o? What does he o? On his left arm 이렇게? 어디가 틀렸게요? What does he have? What does he have? Or? What does he or? What does he or? Does he have? Or? What does he have? Or on his left arm? 이렇게. 이거 안만 길어봤자요? 이거 안만 길어봤자요? 응? 밴드. 안만 길어봤자 뭐야? 응? 안만 길어봤자 뭐냐고. 응? 그럼 이게 한꺼번에 왓이 된 거 아니에요? 밴드가 왓이 된 게 아니고요. 밴드가 왓이 됐어요. 어를 왜 넣어야 되는데 도대체 여기다가. 응?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럼 우리 학교 축구선수 주장이야. 예. 잠시만요. He of our soccer team. Oh.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이렇게 He is of our school soccer team the captain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계시고요. 내가 이 표시를 왜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이상한 표현은 없고요.
야,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그치? 그는 바로 저기에 있다? 그는 바로 저기에 있다? 그는 바로 저기에 있다? 그다음에 그는 축구 유니폼을 입고 있다? 뭐라고? He is in a soccer uniform.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꾸 빼고 있지. 그는 왼팔에 밴드를 갖고 있다? He's on his left arm. 뭐라고 이게? On his left arm. He has a band on his left arm. 예, 이거는 뭐라고? What do you have? Left arm. 그다음에 얘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너 어떻게 지내고 있니, 리나라는 표현은 How are you going? How are you going, 리나? Hey, how are you doing이라고 그랬습니다. 너는 어떻게 모든 일들을 하고 있냐라고 해서 무슨 자꾸 how are you going이라 how are you doing이라고 몇 번 얘기했는데 how are you 또는 how are you doing 같은 표현이 how is it을 썼을 때는 모든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니 how is it going 또는 how is 모든 일 Everything going. How are you doing? How is everything going? How is it going? 그 다음에 뭐라고요? How are you? 면 doing이야. How are you going이야. How are you부터 해주면 안 될까요? How are you doing? How are you doing? 또는 How is it? Everything. How is everything doing? Going이라고. 모든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고. How is everything going? How are you doing? How is it going? 뭐라고? How are you doing? 아이고, 언제 이렇게 내가. How are you doing? 또. How is everything? Going 모든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고 또 다음에 이거는 Very well, very good 그 G로 시작하는 거 Great. Great, fantastic, amazing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Let me introduce myself. 우리 엄마 좀 보냈다고 좀 보래요. 응. 그다음에 My name is Sonia. My name is Sonia. 오케이. 그래서 Let me introduce myself 하면 자기를 소개하겠다. 잠시만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거는 Nice to meet you, Sonia. Nice to meet you, Sonia. 그 다음에 I'm Helen. 요거 대신에 쓸 수 있는 건 뭐가 있어? Nice to meet you. 시험 치고 있어. 네? 준비 다 됐으면 시험부터 치고 있어. 요거 대신 쓸 수 있는 거 뭐 없을까요?
이거 nice meet you 대신 쓸 수 있는 거 뭐 아무거나 딴 거 뭐 이거 여러 가지 하는 거 같은데 반갑다 만나서 반갑다는 표현 nice meet you 이거밖에 없습니까? 그건 아니잖아. 응? 수업 여러 가지 알려줬는데요. 뭐가 있을까요? 그것도 몰라. 네, 그 다음에 이거는 Nice meet you too. Nice meet you too 말고 딴 건 없냐고. 되겠지. I'm happy to meet you too. 내가 어떻다? 행복하다. 왜? To meet you. 자, 이거 to 뒤에 하다시네. to 뒤에 하다시 오면 번호 몇 개? 뭐뭐뭐뭐 너를 만나 서. 순서대로 만나는 곳. 너를 만나는 것 만나서 만나기 위하여 만나기 위한 해서. 만나서 넷 중에 뭐야 지금 만나서. 너를 만나서 행복하다 그러면 또 이거 대신에 뭘 가르쳐줬잖아 이거랑 똑같은 또 P로 시작하는 거 Pleased. I'm pleased to meet you. 음?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뭐라고요? I will introduce myself. I'm Bob. Bob. My name is Bob. 여기 나오네. 여기 나와. 뭐라고요? I'm happy. I'm happy. To meet you, Bob. To meet you, Bob. Happy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뭐라고요? Pleased to meet you, Bob. 그 다음에, 이건. 나는 행복해요. 나는 기뻐요. 왜? 당신을 만나서. 아, 다 했던 거야. I'm pleased. I'm pleased to meet you. To meet you. I'm Cindy. I'm Cindy. 그럼. Pleased. I'm pleased to meet you. 아이고야. 아직 통과 못했네요. 통과할 수 있도록 공부해서 오세요. 통과할 수 있도록 공부해서 다시 만납시다. 공부해 오세요. 네요. 오세요.